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주말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연무가 끼어 있는 곳이 있고요.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궂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전남,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다시 많은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일단 모레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 정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30cm 이상으로 또다시 많은 양이 쌓일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9도, 전주, 대구, 부산 8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을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